가게 문들이 다 열었네 정말. 오. 이제 아까는 다 닫혀 있더만. 안녕하세요. 아침. 네, 안녕하세요. 시장인가 봐요. 시장인가 봐, 정말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마셨나. 가래떡 한번 잡숴보시래. 가래떡 한번 드셔보세요. 요 교동 쌀로 만든 건데 명품입니다. 하나 잡숴보세요. 잡숴보세요. 쌀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. 아주 부드럽네. 이것도 있어. 맛있다. 아 하나 더 잡세요 그럼. 잘 먹구나. 어 맛있네. 맛있죠. 네. 명품이에요. 네. 제 나름대로. 아니야 아니야. 제 나름. 맛있지. 아니야 맛있어요. 김치 좀 달라고 그럴까요?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 네. 네. 여기 오징어 많네. 1등급이네. 어휴. 뭔가 뭐가 좀 바뀌었어요? 옛날 같죠? 이건 뭐예요? 10원빵이요? 예. 아니 옛날 추억이 문방구입니다. 아 그래요? 아이고 이 재밌네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네, 예. 옛날 노트도 팔고 있습니다. 아 옛날 것만 모아가지고 전시도 하고. 달고나네. 어, 달고나 있고. 달고나.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서울에 대표적인 빵집이 세 개가 있었거든. 종로에 곧 명동에 역 저기 충무로에 딱 이 3대 빵집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빵집에서 뭘 했냐면 단팥죽을 팔았다. 근데 요새 그 단팥죽을 안 하더라고. 그 단팥죽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. 그래서 여학생들 꼬시려면 단팥죽 사좀 꼬시죠. 그 왜 요새도 그 단팥죽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진짜 맛있거든. 그 빵하고 곁들여서 먹으면, 네, 그 단팥죽이라는 문화가 없어져 버렸다고. 아, 정말 고기 사가야 돼. 돼지고기 좀 몇 근 사가지고 가려고요. 예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어휴, 우리 저기 삼겹살. 한 네 근만. 네. 예. 좋은 부위로 주세요. 네. 와, 고기 봐라. 생고기로. 맛있겠다. 누가 요리해 줄 건데? 이따 형님들이 한번 해보시든지 요리를. 도전을 한번 해보시든지. 이따 형님들이 한번 해보시든지 요리를. 형님 하실까? 한번 해보시든지. 나는 전혀 못해. 라면. 그래도 오늘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. 나는 못해. 음식은. 큰 형님이 한번 하실래요 요리? 뭐 우리는 부엌 근처에 간 적이 없어. 그 근처 어디만 먹었지? 해본 적이 없어. 근영형이 근영형은 집에서도 요리하시잖아요. 그럴 거예요. 형 충분히 하실 거야. 난 잘하실 거야. 많이는 안 해. 좋았어. 많이는 안 해. 보고 간편한 거는. 예. 맛있다. 맛있어, 너무 맛있어.
맛이 어때요? 최고야. 덥지 않으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. 네, 말씀하세요. 더우시면. 핸들 잡으니까 옛날 생각은 안 해. 꽃할배 때. 내가 핸들 잡는다 하니까 막 말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. 아, 그때 생각나. 했잖아. 했어요. 했지, 형이야. 그 형이 제일 반대했지 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나도 반대했지. 형님도 반대하고. 위험해. 그럼요. 사실은 좀 걱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면허까지 또 그래도 저 국제 면허까지 받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 서진이가 또 옆에서 뭐 하세요. 그래가지고. 아니, 그 한국, 저, 여기서 국제면허를 따가지고 왔단 말이야? 그럼요. 와. 준비를 했죠. 그러니까 6개월짜리인가 뭔가. 그래도 저기 근영 형님이랑 순재 형님은 뭐 두 번째시지만은 신구 형님 오늘 처음 아니에요. 여기 날 교동이라는 데 처음 와. 처음 오시죠? 신구 형님은 저희 집에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교동 전통 막걸리는 없나? 막걸리 드릴 테니까 뭐 좀 일 좀 하실래요? 근데 형님도 일 좀 하셔야 돼. 일? 네. 네. 먹었으면 뭐 갔대 이제. 오늘 그래도 외계인이가 없다는 게 좀 섭섭하네. 그러니까요. 네. 외계인이 뭐 저기 비행 접시가 하나 와가지고 뭐 저를 교감할 일이 있는 모양이네. 휴가 갔대요. 지 본 나라로. 순이하고 혜정이가 형님들 보면은 얼마나 놀랄까. 아, 나야 지난번에 한번 갔으니까 그래, 또 괜찮지만은. 또 놀래죠. 아니요, 우리 저 구야 형 몸은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. 근데 신구 형님은 어떻게 못 알아보게 조금 변장을 해야 될 텐데, 어떻게 모자는 쓰시고, 또 마스크 쓰시면은 또 더 눈에 띄어서 요즘은 마스크 쓰면은 금방 또 와. 의심을 알아? 한다고 또. 형님이 꽃을 가리고 가도 얼굴 금방 알지. 그럼 금방 알아. 꽃이 되게 보이겠어요? 형님 얼굴이 더 꽃인데. 별말을 다. 나도 얘기해놓고 조금 쑥스러웠어. 여기 형님들은 제가 이제 꽃을 준비를 했으니까요. 예, 저만 따라오세요. 하여튼. 예, 예. 집이 널찍하네. 마당이 넓어. 여기 원 세트인가 봐요. 마당이 넓어. 거의 지금 이제 여기가 2년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. 2년. 여기다가 예. 오래됐네. 오래됐죠. 오래됐네. 정확히 2년은 안 됐지만 거의 2년 가까이 됐죠. 집이 널찍하네. 마당이 넓어. 여기 원 세트인가 봐요. 또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. 꽃할배네. 꽃할배네. 꽃할배. 꽃보다 할배 리턴스.
그러네. 네, 이건 누구네 집이야? 이거는 저 저희 집이에요. 명의는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. 임대 임대. 이거 저기 초보람 선배님 이름으로 돼 있어. 장손이니까 우선 네가 살아라. 여기서 이제 겨울 내내 여기서 밥하고 가마솥 걸어놓고. 그렇지. 여기서 다 했죠. 오늘도 또 이제 딱 고기 굴려면은 또 그렇게 해야 돼. 또 뚜껑에다가 좀 구워야 되니까. 저기 조금 앉으세요. 그래. 계단 여기죠. 그렇지. 있어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괜찮죠? 친구 형님 어떠세요? 여기 전원하우스 와보시니까. 한가우 좋지. 좋죠? 넓고 그래, 앞에 탁 트여가지고. 탁 트이고. 좋지. 원래 말 거짓 날씨 좋고. 좋지. 뭐, 아이고. 고맙습니다. 꼬박장. 아니, 그래도 예의를 갖추느라고 저기서 그래도 종이컵에다 안 하고. 아니, 그래도 예의를 갖추느라고. 아, 맛있어. 종이컵에다 안 하고. 글쎄, 글쎄.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. 일섭이형 어디 와 있는 거야? 아니, 나 온 거 같은데? 백이섭! 와서 빨리 나와! 있어요? 안 해? 백대! 백대! 어? 아니야? 어디 있는지 나오셔? 응? 어? 아,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! 일섭이 형님 어디 있어? 숨어 있어? 서진이 왔어? 정말? 그래도 신구 형님 저희 사는 집 좀 구경 좀 하셔야지. 구경? 예, 잠깐 들어오세요. 다 들어오세요. 오세요. 어, 알았어요. 들어가겠습니다. 예, 들어오세요.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화장실이고. 화장실. 네. 이렇게 돼 있어요. 에어컨도 있고. 예. 나와요, 찬바람. 좋나. 네. 그래도 이게 밑에 탁자를 좀 올려가지고 좋잖아요, 어, 식탁이 이렇게 돼서. 여기는 좀 방이 하나 있어요. 여기? 네. 저기 신구 형님 오신 거를 모르잖아요, 저쪽 집에서들. 네? 근데 우선은 처음 오셨으니까 신구 형님이 오늘 조금 이제 신비스럽게 조금 한데. 신비스럽게 옷을 들고 꽃든 할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할배로 해가지고 얼굴을 약간 좀 가리시고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몸을 좀 낮추시고 에? 이렇게 있다가 그래 서프라이즈를 봅시다. 한번 해야죠. 그래 봅시다. 네네. 예, 그러면 잠깐 쉬고 계세요. 나가서 저 꽃도 좀 보고 이럴 테니까. 형님 그러면은 이거를 꽃을 형님이 꽃바구니 드세요. 이거 이렇게 해서 뿌리면 돼. 꽃길 가운데다가 절로 가죠. 뭐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죠. 야, 이건 아주 싱싱한데. 예, 그럼요. 살아 있어요. 일로 오세요. 이쪽. 야, 이거 대단한 서비스인데. 아이고, 정말. 복 터졌네, 복 터졌어. 일용 없나? 보통 일 아니지.
마이클 다그라스 님께서 이야, 허리우드 생활도 바쁜데 여기 강화까지 오셔가지고. 아니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야? 복 받았네. 이거 제 아이디어죠. 어, 복 받았어. 일용 엄마 복 받았어. 어, 이쁘네. 형님이 잘 뿌리시네. 일용 엄마가 좀 복 받았어. 아, 이쁘네, 여기서 보니까. 근사해. 네. 아유, 복 받으셨어요, 일용 엄마. 아름답, 꽃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고 그랬는데.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요. 네. 아, 여기서 보니까 진짜 꽃길이네. 진짜야. 좋죠? 야, 멋지다. 형님은 꼭 해보셨을 것 같아. 그래도. 그래? 바람잡이 같은가? 잘 어울려. 로맨티스트 아니야. 아니, 아니, 그래도. 아, 형님은 가면 그냥 전화 오는 거 그냥 어디 시내에서, 서울 어디 시내에서 동네 전화하듯이 그냥 보면 그냥 얼마나 이역말리해서 그냥 형수님한테. 근데 그게 늘 생활이 되시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사랑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, 형님은. 그게 잘 어울리신다고. 나는 아닌데. 그래도. 하루라도 안 걸면 형이 답답한 거야. 내가 답답하지. 형이 답답해 전화 오시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면 또 형수님은 이 양반이 전화를 왜 안 해? 그러면 또 궁금해하시고. 저번 날 전화 한번 네. 안 해가지고 야단 맞았어. 왜 헛된 짓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았어. 근데 워낙에 형수님 모습이 좋으셔가지고 정말 미인이시고 아유 조용하시잖아. 오늘 이렇게 하신 거를 네. 나중에 집에서라도 거실에서 네. 외출하고 들어오셨을 때 네.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, 이런 이벤트를. 그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? 아니요, 괜찮아, 우리 보니. 연습 삼아? 그래, 그럼 우리 오늘. 꽃값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? 아니, 그러니까 화원에서 빌려. 금방, 금방 갖다 준다고. 금방 갖다 준다고. 한 시간만 쓰고 갖다 준다고. 그렇지. 형님, 아니, 아, 진짜 멋지다. 솜씨가 있으시네. 아니, 진짜 멋져. 걷기만 걷게 해줄게. 네 맘에 서두게 할게. 누구는 복 받아서 이런 꽃길을 걷고. 행복하겠다, 누구는.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? 그러게. 더군다나 이 아픈 형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. 일로 와봐. 우리도 불행한 사람은 아니잖아, 우리도 또. 됐어. 됐어. 우리가 남만 해줄 거 있으면 행복합니다, 형님. 네. 제 머리 위에. 꽃을 다 얹어주시고 우리도 다 꽃길 걸었다.